다음 세 번째. 사실 조직의 스트레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좀 예방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또 불만이 또 생기는데,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선생님들, 요 채팅창에, 아, 우리 학교에선 제발 이것 좀 어떻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면, 아, 근데 그걸 채팅창에 익명으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 나 우리 학교 제발 이건 좀 이렇게 새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제가 설명드리면서, 아, 경직된 분위기. 옛날에는 그 정기고사 때 우리가 교사의 4대 명절이다 그래가지고, 정기고사 때 학년 단합, 학년 협의회, 과별 협의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 무슨 뭐 해가지고 전화공 뭐 이래가지고 놀러를 좀 협의회를 못 하죠. 아이고 세상에. 잠깐만 선생님들, 여기 매주 금요일 7교시 하는 교직원 모임, 이거는 진짜 잔혹사다, 잔혹사. 아, 이거 얘기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캠페인을 여는 게, 연가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연가 잘못 쓰잖아요. 근데 연가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금요일 오후에 연가 범위 내에서 전부 조퇴를 허용하라. 어떤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연가를 못 쓰니까 이게 교사들 소진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가를 소진하게, 얼마 전에 제가 프사를 만들어서 교사에게 연가를 소진하도록 하라.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소진이 온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들 단톡방도 있거든요. 연구사 장에서 그분들하고 한 150명 정도가 저와 뭐 강의로 인해서 엮어지고 해서 한 150분 정도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걸 다 보냈어요. 금요일 오후 연가 범위 내에서 조퇴를 허용하자. 그래서 연가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게 하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냈고, 지금 실제로 적지 않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금요일에 조퇴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점점 완화시켜서, 오히려 더, 어느 교감 선생님은 금요일 오후에 나가세요, 일 없으면 다들 나가세요, 이렇게 연가 범위 확인하시고 조퇴하세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교사를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까지만 시간표를 짜자는 거예요. 평일날 6, 7교시를 짜고, 금요일은 4교시까지만 짜서 프리하게, 교체를 할수 있도록. 그건 어떻겠냐? 그게 이제, 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른 주제를 다루지 못하니까 더 나가게요.